반갑습니다. 오늘은 삼도 화엄에 있는 반삼도 화엄 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삼도 또는 뭐 3과 2분의 1 단삼도, 자, 의미는 다 똑같죠? 자, 준비하실 하모니카는 C키를 준비하십시오. C키를 준비하시고요. 21월 하모니카 기준으로, 자, 도와 저음솔, 예, 이 부분을 보실 때 도와 저음솔까지의 이 모양은 예전 저의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호에 가까운 이 모양으로 하모니카 아래 호를 세 칸을 혀끝으로 막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삼 화음에서 하모니카의 우리의 혀끝을 아래 하모니카 홀에 세 칸을 막고 위에 삼홀만 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를 불면 도를 기준으로 도시 소리 되겠죠. 왼쪽으로 내려가면 하모니카 구조를 아시고 계시죠? 그럼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음은 실제적으로 도하고 점솔만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보실 때 혀끝이 정말 중요합니다. 혀끝이, 자, 혀가 정면이고요. 혀가 정면이고, 자, 우리 새끼손가락으로 자기 턱끝을 한 번만 살짝 대어 보십시오. 네. 그 정도의 면적입니다. 아, 그 정도의 면적입니다.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먼저 21월 하모니카 기준으로 하모니카는 C키를 준비하시랬죠? 여덟 번째 도와 그 다음에 저음시 저음소를 각각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점시를 떼겠습니다. 도와 점솔을 일단은 혀를 신경 쓰지 말고 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른쪽 입꼬리는 어떻게 되죠? 도죠. 왼쪽 입꼬리는 저음소리 되겠죠? 자, 호에 가깝게. 이 상태에서요, 도레미파 솔까지만 한번 갔다 봅시다. 혀는 하모니카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호로. 자, 이게 잘 되면요. 혀를 어떻게 해요? 아까 요 정도 포인트. 자, 새끼손가락으로 본인들의 혀 중앙을 살짝 갖다 대면 포인트가 나오죠. 그 정도의 면적 포인트로. 자, 어떤 소리 나느냐? 귀로 잘 들으세요. 듣는 것도 공부입니다. 듣는 것도. 표현을 하자면
차인벨 소리 나는 느낌? 차인벨 소리가 짱, 좀 진하게 난다는 느낌? 저의 주관적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 소리를 많이 연습하세요. 자, 이 반삼 화음 주법 또는 삼가 2분의 1, 단삼도 다 똑같은 표현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론으로 따지고 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게 반삼도가 됐든 삼도가 됐든 단삼도가 됐든 자, 똑같은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입술로 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입술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술로 하지 않습니다. 혀 끝으로. 자, 제일 포인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손가락을 자, 이 포인트에서 자, 여기서 주의할 점요. 반삼도를 응용하실 때, 신은, 피에조라, 신은 우리가 장조 음역, 즉, 메이저 스케일의 하모니카를 부실 때는 신은 반드시 피에조라. 왜? 불협화음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피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음률상 악보를 봤을 때 시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 피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응용하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빨리 해볼게요. 알겠죠? 이럴 때 또는 복합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핸드커버 주법을 하면서 혀는 반삼도처럼 알겠죠? 적용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이거는 부단히 여러분들의 곡을 이런 걸 레퍼토리라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본인들이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좀 많으면 응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곡들이 적응이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르쳐 드린 것은 반삼도 또는 단삼도 3과 2분의 1다 같은 말입니다. 반삼도 화음도 마찬가지지만 하모니카를 연주하실 때곡 전체에다가 응용하는 게 아니고요. 두세 마디 정도 응용을 하면 아주 예쁜 기법이 됩니다. 자, 이런 테크닉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걸로 만들면 먼저 하모니카를 한 저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연습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